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2차 전지는 쳐다보지 않는 게 좋다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자, 이 테슬라 어닝 쇼크에 지금 멕시코 공장 건설 또 이제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뭐 지금은 뭐 관계없이 전부 다안 좋습니다. 전부 다안 좋은 그런 지금 상황인데, 특히나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기대할 만한 부분을 찾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실적 기대감으로 아주 급등을 했죠. 깨코프로 같은 경우에 올해 주가가 지금 하락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8배 상승한 주가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또 2차전지 소재주들 보면은 아주 엄청나게 많이 올라있는 상태죠. 고점 대비에는 정말 많이 내려왔지만, 여전히 올해 상승, 가장 강력한 상승은 2차전지 관련주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앞으로,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좋아질 거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2차전지는 지금 상당히 주가가 너무 많이 앞서 달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HAB, 에스모 기대감은 아직까지 여전합니다. 근데 시장 분위기가 아주 너무나도 좋지 않죠? 자, 테슬라 4년 만에 실적 미달. 4년 만에 실적 미달입니다. 머스크는 더 비관적이었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다 좋지 않습니다. 3Q 실적이 전년비 44% 급감을 했죠. 아주 크게 하락을 한 상황이고, 컨센서스 대비해서 아주 크게 미달을 했다. 자, 요런 부분에 매출은 2배 가까이 늘었는데, 크레딧이 있었죠. 규제 크레딧. 그래서 요런 이 배기가스 배출 감면 기여를 한 이런 부분으로 매출은 좋았다. 근데 이익은 좋지 않았다. 자동차 매출 총 이익률이 16.3%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 생산량 목표는 180만 대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자, 질문을 했는데 내년 전기차 생산의 목표치 묻는 질문에 상당히 자신감이 좀 떨어진 답변했죠. 연평균 50%의 성장률을 영원히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대신에 전기차 판매량을 연평균 50%씩 늘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해 왔었다. 매출의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고 그간에 이렇게 뭐 했었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좀 쉽지 않죠. 자, 180만 대는 지난해 대비해서 38.5%인데, 자, 이런 부분이 쉽지 않다라는 거를 지금 인정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사이버트럭 이제 첫 배송 부분이 있는 상황인데, 금리가 계속해서 지금 고공행진을 오랫동안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요 둔화가 진행될 우려가 크다라고 볼수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멕시코 공장 건설도 또 신중하게 지금 보고 있죠. 자, 전력 질주하기를 지금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예상보다 상황이, 시장 상황이 많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전반적인 지금 미래에 대한 지금 시각 부분이 좋지 않습니다. 실적이 안 좋은 것도 안 좋은 건데, 미래에 대한 시각이 또좀 별로 좋지 못한 상황이죠.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2차전지 부분이 너무나 주가가 엄청나게 미리 달려왔죠. 엄청나게 주가는 이미 그래 많이 먼저 달려왔어요. 먼저 달려와 있는 상태고, 그런 상황인데 실적이 좋지 않았죠.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왔다. 그래도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니켈 가격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니켈 가격은 중간에 뭐 조금씩 왔다 갔다 롤링은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를 앞으로 2년 동안 더 유지할 것 같다라고 하고 있죠. 그럼 그런 부분이 니켈 가격에 연동이 많이 되는데, 실적이 니켈 가격이 앞으로 이제 2년 동안에 계속 하락하는 추세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 테슬라의 이런 전망으로 봤을 때이 하락이 좀 예상치가 하락인데, 실제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이 2차전지 지금 이 배터리 업체도 테슬라의 저런 전망을 봤을 때
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 될 텐데 소재 관련주들은 거기에다가 니켈 가격 하락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이게 주가가 올라갈 만한 이 모멘텀을 찾기가 어렵겠죠.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잖아. 왜 그래? 이 정도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좀 내려왔다 그래서 그래도 지금 네가 10만 원에서 2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에 올해 두 배 이상 상승한 상태인데 뭘 더 바래?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배 정도 상승을 시켜줬는데 여기는 빼고 보더라도 두 배 상승시켜줬는데 실적이 무슨 2분기 연속 러닝 쇼크지? 그리고 테슬라도 안 좋다 그러네? 그런 상황에 니켈 가격은 앞으로 2년 동안 계속 하락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네.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어렵습니다. 2차전지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얘는 그래 한 번에 죽지 않는다 그랬죠. 이런 것들 하다가 한번 올려주고 내리고 올려주고 내리고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타고 가는 겁니다. 원래 하락할 때 그래야지 계속해서 이제 개인들에게 물량 넘기면서 끌고 올랐던 메이저들 계속 이제 비싸게 좀 팔고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아무튼 지금 2000지 상당히 모멘텀이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다. 오늘의 하락은 뭐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죠. 거시적인 부분도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2000지 인버스가 3.8%나 올라서고 있는 상황인데 2000지 인버스가 지금 앞으로 전망이 좋아 보입니다. 2000지 인버스가 전망이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자 그리고 그런데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한 번씩은 나오겠죠. 반도체도 오늘 안 좋긴 하지만 반도체도 안 좋죠. 안 좋은 상황이다. 근데 이제 경기 자체가 반도체는 좀 돌아설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주가 위치가 뭐 엄청나게 급등을 한 위치는 아닌 상황이죠. 그런 부분에서 2차전지보다는 그나마 반도체가 조금 더 나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기업 가치가 뭐 PR이 100 그리고 300이 넘어가는 이런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데 실적은 거꾸로 간다. 그러면 상당히 뭔가 많이 엇박자가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이고 근데 오늘의 하락은 뭐 시장 분위기가 가장 크다. 그러니까 2차전지는 테슬라 발악재가 하나 더 추가가 된 거고 바이오 쪽은 신풍작에 좋지 않은 결과 이런 게 또 하나 추가가 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기본적으로 전제 깔고 있는 미증시 안 좋았다. 전쟁에 대한 우려 그리고 국채금리 상승 이런 부분이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HIB는 그래도 S모가 내일부터 시작되죠. S모가 내일부터 시작되면 각종 이런저런 또 호재 소식들이 또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이 또 모멘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자, 지금 3일 동안에 이렇게 밑으로 음봉으로 쭉 밀려 내려왔는데 자, 지금 단기 바닥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 볼린저 밴드 하단 받고 이제 S모 기대감으로 한번 올라서는 흐름이 나와주기를 좀 바라봐야 되겠죠. 지금은 자, 많이도 내려왔습니다. 이제. 근데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내려온 수준이 아주 미미합니다. 보면 엄청나게 급락했죠. 자, 그런 상황에 비하면 HCB는 내려온 게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버티고 있는 수준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뭐 너무나 좋지 않죠. 외인하고 기관 메이저들이 매수를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뭐 시장의 글로벌 증시 분위기상 매수를 해주겠습니까? 애들 계속 매도로 가겠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도 지금 지수가 계속 하방으로 밀려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외인 기관도 계속 매도로 방향을 잡고 있죠. 개인만 계속 매수. 코스닥도 지수가 계속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외인 기관이 계속 매도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중동의 긴장 고조 이 부분이 가장 큽니다. 중동 긴장, 중동의 전쟁 우려 이런 부분이 국채 금리를 아주 크게 끌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증시는 좀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중동 긴장에 대한 부분이
일단 뭐 시작이 되고, 시작은 이제 될 거니까 시작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내성이 생겨야 됩니다. 저런 부분에 대해서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좀 진행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저가 매수세가 이제 좀 유입이 되게 되겠죠.